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 등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오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의 환경 분야 ESG 경영 노력과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국회 포용국가 ESG 포럼 K-ESG 얼라이언스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특별 강연에 나선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는 탄소 중립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고 있다며 수소 환원 제철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사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탄소 중립에 도달할 때까지 경쟁국과 경쟁사와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50%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